안녕하십니까. 엿겐TV입니다. 오늘은 삼국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다졌던 왕. 여기 김춘추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은 뭐냐면, 이 김춘추가 그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백제를 멸망시켰던 왕. 이 정도밖에 관심을 안 듭니다. 다른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죽음이야, 죽음. 김춘추가 어떻게 죽었는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김춘추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춘추는 서기 660년 7월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이듬해 서기 661년 6월, 그러니까 1년 만이죠. 백제를 멸망시키고 1년 만에 죽습니다. 그 삼국사기의 어떤 기록에 보면 아주 간단해. 아니, 뭐. 그래도 백제를 멸망시켰고, 신라의 왕이고, 뭐 삼국 통합의 어떤 기초를 다졌던 왕인데, 아니, 뭐 너무 간단해. 기록을 보시면, 661년 6월, 대간사의 운물물이 피가 되었고, 대간사, 여기서 말하는 대간사는 이제 절입니다, 절. 운물에 있는 그 물이, 피가 되었다잖아, 피. 그 다음에, 금마군의 땅에 피가 흘러서 그 넓이가 다섯 보가 되었대, 다섯 보. 그니까, 피가 엄청나게 그냥 쏟아진 거야. 근데 이 기록 다음에 아주 중요한 기록이 나오죠. 다섯 글자로 나와요. 그래서 왕이 죽었다. 이게 답니다, 이게. 김춘추의 어떤 죽음의 기록인데, 이게 다야, 이게. 너무 웃겨. 여기서 말하는 이 기록의 어떤 글자 하나를 분석을 하면, 자, 일단 김춘추가 죽은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간사, 절인데, 대간사가 어딨냐. 그 당시 대간사라는 절이 있는 게 아니고, 대간사는 그 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가명이죠, 가명. 그게 어떤 절이냐면, 서기 634년, 백제 무왕이 왕흥사라는 절을 완성시킵니다. 그때, 그러니까, 백제나 신라나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어떤 불교냐면, 어떤 민중이 믿는, 이런 일반적인 불교가 아니고, 왕실의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왕실 불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왕흥사, 이 절도 왕실의 절입니다. 왕실의 절. 그 서기 634년에 무왕이 왕흥사라는 절을 짓습니다. 그 절은 강가에 있었다잖아요. 강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왕이 이제 매번 배를 타고 이제 절에 들어가서 이제 향을 피웠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사가 어딨냐? 지금의 여기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부여고, 여기 금강, 부여 남쪽에 익산입니다. 익산에 왕흥사가 있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미륵사가 바로 왕흥사입니다. 익산의 미륵사. 이게 왕흥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응사를 처음에 창건할 때그 어떤 그 가칭으로 이 왕흥사를 대간사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간사라는 절은 왕흥사고 왕흥사는 어디 있냐? 익산. 익산입니다. 익산. 그다음에 금마군의 또 땅에 피가 흘렀대지 않습니까? 금마군. 금마군은 어디냐? 옛날에 금마군은 백제, 금마저군, 지금의 익산. 그래서 서기 757년에 경덕왕이 이제 금마저군을 금마군으로 개칭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대간사하고 금마군은 어디를 말하냐? 바로 익산입니다. 익산. 지금의 익산이에요, 익산. 그 사비성이랑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여기 익산에서 피가 엄청나게 흐른 거야. 근데 이 피가 돼지 피냐? 돼지 피겠냐고요. 그럼 소? 소인가? 소? 여기서 말하는 이 기록상에 피가 흘렀다는 의미가 뭐겠냐고요. 사람 피 아냐. 그러니까 누가 죽은 거야, 여기서. 엄청, 죽어도 엄청 죽었어. 그 넓이가 다섯 보래잖아요. 이 기록 다음에 이제 왕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춘추는 여기 익산에서 죽은 겁니다. 그죠? 김춘추가 이제 서기 660년에 이제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이제 백제를 공격을 하는데 이제 7월 달에 그 북한산성 인근 남천정에 이제 올라갑니다. 거기서 당나라 군하고 어떠한 그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백제를 여기에 대한 그 협의를 한 다음에 남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군은 배를 타고 내려왔던 거고 신라군은 이제 육지로 남천정에서 이제 지금의 논산 방향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7월 26일 날 의자왕이 옹진성에서 항복하면서 백제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김춘추는 어디 있었냐면 지금의 그 옹진성 그 다음에 연산, 여기 중간 지점의 동쪽에 있었던 겁니다. 금돌성이라고. 그 성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각각 곳에 있었던 겁니다. 왜? 총지휘자니까, 김춘추가. 그래서 7월 26일 날 백제 의자왕이 이제 항복을 하면서, 김춘추가 금돌성에서 이제 사비성으로 옵니다. 거기서 뭘 했냐? 리나노 파티. 아, 이겼잖아. 그래서 8월 2일 날 사비성에서 의장을 갖다가 꿇어 앉혀놓고 술잔을 받으면서 의장한테, 아이, 장만이. 리나노 파티를 한 거예요, 이제. 짱깨더라고. 근데 이때 중요합니다. 7월 26일 날 이제 의자왕이 항복을 했지만, 의자왕이 이제 사비성에 있었던 겁니다. 7월 26일 항복하면서 바로 소정방이 당나라로 끌고 갔다는 것이 아니라 사비성이 있었던 거예요. 사비성에. 그러니까 그 일단 백제가 멸망을 했지만 사비성 하나만 함락이 된 겁니다. 옹진성하고 두 개야. 백제가 넓어요. 근데 사비성 수도인 백제 수도인 사비성과 그 인근에 있던 옹진성만 함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타 지역에 백제인들이 없었을까요? 신라는 적이잖아, 적. 백제인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물론
의자왕이 항복은 했지만 주변의 백제의 어떤 관료나 어떤 백제의 왕족이나 장군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7월 26일 날 백제 의자왕 항복하고는 상관없이 바로 백제를 찾자 이래서 부흥 활동을 합니다. 7월 26일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김춘추는 그 짱깨들하고 사비성에서 니나노 파티를 한 다음에 그 인근에 그 당시 그 백제 부흥군은 이제 두 개파가 있었는데 그 사비성 북쪽에 임존성을 중심으로 복신하고 복신이 누구냐면 백제 그 무왕의 조카입니다. 복신 왕족이죠. 복신하고 흑치상지라는 장군이 임존성을 중심으로 이제 부흥 활동을 했었고 사비성 남쪽엔 누가 있었냐면은 승려, 도침, 그다음에 자평, 정무 얘네들이 이제 백제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두 패로 나눠진 거야. 사비성 남쪽엔 승려, 도침, 자평, 정무 북쪽에는 임존성을 중심으로 복신, 흑치상지 장군 이렇게. 그래서 이제 8월 2일날 사비성에서 니나노 파티가 끝나고 나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백제 부흥군을. 그래서 8월 26일날 나당 연합군이 이제 임존성을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 깨져. 그 복신하고 흑치상지 장군한테 나당 연합군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깨지니까 백제 부흥군한테 깨졌어요. 그러니까 사비성에 누가 있었냐? 의자왕하고 왕족들, 그다음에 그 당나라 군이 대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정방이 깜짝 놀래가지고 9월 3일에 불이 났게 의자왕하고 신료 93인 병사 만 명을 이끌고 토끼입니다. 당나라로 그냥 가버려. 그리고 이제 그 사비성은 유인계, 짱깨 유인계가 있었고 웅진성은 왕문도라는 짱깨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김춘추는 이제 가야 되는데 복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라 왕성을 오래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복귀를 해야 되는데 소정방이 튀었어. 그러면 여기 책임자는 누가 됩니까? 김춘추가 되는 거예요. 이 백제 부흥군들을 싹쓸이 해야 돼. 김춘추가 남아가지고. 그래서 소정방이 9월 3일에 떠나고 김춘추는 총지휘를 해야 되는데 사비성에는 있을 수가 없기도. 왜? 사비성에는 짱깨 유인계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갔냐면 삼면 산성으로 갑니다. 김춘추가. 그게 9월 3일이에요. 9월 3일. 근데 9월 28일 날 웅진 도독이었던 왕문도가 이제 김춘추를 만나러 그러니까 백제 부흥군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이걸 이제 협의하기 위해서 왕문도가 3년 산성으로 갔는데 거기서 죽어버려. 누가 죽였는지 몰라. 뭐 심장마비로 죽었나? 어쨌든 왕문도가 협의하려고 김춘추를 만나러 갔다가 3년 산성에서 죽습니다. 왕문도가. 그러니까 김춘추 입장에서는 그 짱깨 웅진 도둑이 자기랑 같이 있다가 죽었어. 그러면 어떤 책임 추궁의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안 되겠어. 빨리 움직여야 돼. 그래가지고 3년 산성에서 군대를 이끌고 백제 부흥군 특히 그 사비성 남쪽에 있었던 백제 부흥군을 공격하러 갑니다. 아, 너무 피곤해. 아, 백제 멸망시켰으면 되는데 이 백제 부흥군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9월 28일 날 3년 산성에서 김춘추가 군대를 이끌고 태자 범민하고 함께 그 사비성 남쪽에 백제 부흥군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래서 10월 9일 날 지금의 논산 일대에서
그 일의 성이라고 있습니다. 일의 성을 공격해서 10월 18일 날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러니까 논산 그 일대, 사비성 남쪽의 일대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10월 30일까지. 그러다가 11월 5일 날, 어이 뭐한달 넘게 이제 공격을 한 거야. 11월 5일 날 익산에 그러니까 연산에서 그 남쪽으로 그 익산으로 넘어오는 곳에 그 산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왕흥사 잠성이라고 작은 산성이 있는데 여기를 공격해서 깨뜨립니다. 어쨌든 익산의 왕흥사 잠성을 공격을 하면서 일단락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비성 남쪽에 있는 백제 부흥군들은 어느 정도 청소가 된 겁니다. 11월 5일 날. 이래서 너무 피곤해, 김춘추. 그래서 김춘추가 11월 22일 날, 서기 660년 11월 22일 날 이제 신라로 돌아갑니다. 너무 피곤하잖아. 벌써 신라 왕성을 떠난 지 벌써 4개월이 넘었어. 왕도에 있어야 되는데, 거길 떠나가지고 원정길에 올라가지고 4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비성 북쪽의 백제 부흥군, 그 다음에 사비성 남쪽의 백제 부흥군을 완전히 소탕하지는 못했던 상황인 거예요. 일단은 어느 정도 깨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간 겁니다. 김춘추가. 이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11월 22일 날 이제 신라로 돌아갑니다. 근데 11월 22일 날 김춘추가 이제 신라를 돌아가고 나서 그 사비성하고 웅진성에 남아있는 그 당나라군, 얼마 안 돼. 그 다음에 그뭐 적은 규모지만 신라군도 같이 있었지만 뭐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백제 부흥군이 마음대로 이제 막 사비성을 막 공격하고 막 이랬던 겁니다. 김춘추가 이제 신라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비성 북쪽에 있던 복신하고 사비성 남쪽에 있었던 도치미, 승려 도치미 이제 합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김춘추한테 깨졌으니까, 남쪽 부흥군이. 그래서 합류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 있었던 부여풍이라는 왕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부흥군이 이제 체계가 잡힌 거야. 이제 일반 그 어떤 무리가 아니라 백제 부흥군이 부여풍을 데려오면서 이제 체계가 잡힌 그런 부흥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춘추가 신라로 돌아갔지만, 그 굉장히 계속 백제 부흥군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김춘추는. 저거 싹 청소를 못한 상황에서 이제 신라 왕성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통치 기록이 없어. 그래서 그 이제 이듬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 660년 11월 20일 날 이제 신라로 돌아오고 김춘추가 아무것도 한게 없이 시간만 흘러갔는데 그 와중에 백제 부흥군하고 신라군하고 또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 서기 661년 이제 4월에 여기 사비성은 이제 백제 부흥군들이 계속 공격하니까 신라 김춘추가 그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군대가 여기 고부, 여기가 익산이고요. 남쪽으로 고부라고 있어요. 고부. 지금의 그 정읍 북쪽에. 거기에서 한바탕 엄청나게 이제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이때 신라군이 백제 부흥군들을 깨뜨립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서기 661년 4월입니다.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4월에 이 고부에서 신라가 백제 부흥군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철수를 해요. 근데 그때도 완전 소탕을 못해. 그냥 철수한 거야.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백제 부흥군 내에서 자중질환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신하고 승려 도치미 서로 권력 다툼을 벌이는 거죠. 이거를 사비성에 있었던 짱깨 유인계가 이걸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 사비성 요 일대가 지금 백제 부흥군들로 아주 바글바글해. 근데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벌어진 거를 정보를 입수를 하고 유인계가 김춘추한테 조서를 보냅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백제 부흥군을 소탕하자. 이런 조서를 보냅니다. 김춘추한테. 근데 이때 웃긴 일이 벌어져요. 이 백제 북쪽에 당나라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백제 멸망이 아니라 당나라의 목표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던 시기입니다. 서기 661년 4월에. 4월에 고구려군이 북한산성 일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김춘추 입장에서는 이제 백제 부흥군을 같이 토벌하자는 유인계의 조서도 받았고, 그 다음에 북방 상황, 고구려가 북한산성 일대를 집중 공략하던 그런 해입니다. 661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그러니까 김춘추가, 이거 난처해. 왜냐하면 백제 부흥군도 토벌하고 싶고, 그렇다고 지금 그 당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구려를 공격을 막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나라가 무엇이 가장 필요했었냐면 고구려 공격하면서 군량입니다. 군량. 이 군량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신라가 해줘야 됩니다. 신라가. 물론 요동 쪽에는 그 당나라에서 군량을 조달하지만 이쪽 이 한반도 고구려 남쪽에서 있던 당나라군은 누가 됩니까? 군량을 신라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북한산성이 끊기게 되면 만약에 고구려가 이 북한산성 일대를 장악을 하게 되면 신라가 당나라의 군량과 군수 물품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춘추 입장에서는 이 북한산성 일대를 먼저 어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부흥군도 좋지만 김춘추는 이 부흥군을 토벌하는 것을 더 원하지만 상황이 이 북한산성 일대의 고구려군을 먼저 막는 것이 우선순위인 겁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이때 삼국사기 기록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 김춘추가 어디를 이동했는지, 왕도에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 기록이. 근데 이걸 어디서 찾았느냐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이때, 김춘추가 어디로 갔냐? 한산성에 주둔했다고 나옵니다. 한산성. 북한산성 남쪽에 주둔한 겁니다. 그렇다면, 김춘추가 일단의 군대를 이끌고, 북방으로 북한산성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삼국사기에는 기록이 없지만 김춘추의 이동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고구려 하고 말가군하고 북한산성에서 싸웠는데 그 북한산성 성주인 동타천이 물리쳤다. 이 기록만 있습니다. 이 기록만 있어요. 근데 성주가 북한산성 성주가 고구려하고 말갈군의 연합군을 물리쳤다? 성주 하나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때 김춘추가 이 북한산성 일대로 진군한 겁니다. 삼국사기 기록에는 없어. 어쨌든 5월 9일날 김춘추는 북한산성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비성에서 조서가 날라왔지 않습니까? 유인계가 같이 토벌하자, 백제 부흥군은. 그래서 여기다가도 군대를 안 보낼 수가 없어. 김춘추 입장에서. 그래서 김흠이라는 장군을 이제 보냅니다. 근데 이 김흠이가 여기 고부 익산 남쪽, 정읍 북쪽, 요 고부. 여기서 그 백제 부흥군 복신한테 대패를 당하고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춘추는 북한산성에서 고구려 군을 막아냈고, 근데 이 백제 부흥군을 공격하라고 보낸 김흠은 여기 고부에서 대패를 당하고 도망갔어. 그러면 이 김춘추가 어떻게 할것 같아요? 다시 신라 왕성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이제 백제 부흥군을 쳐야지. 그죠? 그래서 김춘추가 5월에 북한산성 일대에 있다가 이제 남쪽으로 백제 부흥군을 치러 내려온 겁니다. 삼국사기 기록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 김춘추가 어디로 이동했고 어디에 있었고 무슨 통치 기록이 있는지 없어요, 없어. 분명한 거는 삼국유사에 따르면 김춘추는 북한산성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김춘추는 백제 부흥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옛날에 그 서기 660년 백제를 공격할 때그 전술, 그때도 남천정에 있다가 이제 남하를 해서 지금의 논산 부근으로 왔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야. 김춘추 이거 뻔해. 이동로. 김춘추 이동로가 뻔합니다. 그래서 옥천으로 해가지고 여기 금산, 지금의 금산으로 해서 연산 방향으로 가서 여기 익산으로 내려가려다 보면 여기 왕흥 잠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김춘추가 북한산성에서 남하를 해서 이 왕흥 잠성, 그러니까 사비성 남쪽에 지금의 연산, 부근에 왔던 시기가 언제냐? 6월 초순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토벌전이야. 이제 백제 부흥군을 싹쓸이 할수 있는 마지막 토벌전입니다. 여기 왔어요. 근데 이때, 백제 부흥군의 어떤 그 지휘소 역할을 했던 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 이 전주입니다. 전주의 그 모악산이라고 있어요. 모악산. 여기 사진에, 이 산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산이에요. 해발 700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왜 여기다가 백제 부흥군이 지휘소를 만들었냐. 보시면 위치가 아주 기가 막혀요. 서쪽으로는 지금의 고부, 여기를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적당한 위치였고, 동쪽으로 임실, 여기도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모악산에서 관찰을 하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익산이요, 바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이 모악산이. 여기가 주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제 부흥군의 어떤 지휘소가 여기 주류성에 있었기 때문에 김춘추는 연산을 통해서 이 주류성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백제 부흥군은 뭐 놀고 있었나? 놀고 있었어? 첩자를 다 뿌려가지고 이 신라 군대가, 물론 모르겠습니다. 백제 부흥군이 김춘추가 왔었는지, 김춘추를 알아봤는지,
김치추가 포함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신라군이 이쪽에 왔었다는 거는 아마 백제 부흥군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 부흥군이 여기 왕흥 잠성, 그러니까 여기가 익산이고 여기가 왕흥사가 있는 겁니다. 익산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백제 부흥군의 마지막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김춘추가 남하를 해서 여기 연산 부근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때가 6월 초순. 여기가 익산이에요. 익산. 그리고 요 남쪽이 이제 아까 말한 주류성이 있고, 이쪽, 이 산. 이 산이 왕흥, 잠성이 있는 산입니다. 이쪽 너머가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이쪽 금산에서 연산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이때 분명하게 백제 부흥군이 여기에 매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춘추 군하고 아마 전투가 엄청나게 벌어져서 이제 기록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간사 음물물이 피가 되었고, 금마군의 땅에 피가 흘러서 그 넓이가 다섯 보가 되었다. 그리고 왕이 죽었다. 여기서 죽은 겁니다, 김춘추. 그러니까 피가 엄청나게 흘렀다는 얘기는 신라 군대가, 김춘추를 비롯해서 신라 군대가 몰살을 당한 겁니다, 몰살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기가 왕흥사예요. 미륵사지 탑이 있고. 아무튼 지역은 이렇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다면, 김춘추가, 여기서 죽은 게 맞아? 익산에서? 기록이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역으로 생각을 하면, 김춘추가 서기 661년 6월에 왕도에 있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자, 그리고 김춘추가 병으로 죽었는지, 너무 간단하니까 기록이. 왕이 죽었다. 이것뿐이야. 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어떤 뭐, 다른 것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었나? 심장병으로? 뭐 때문에 죽었는지 없어요. 그리고 나이도 없어. 기록에, 삼국사의 기록에. 왜 나이가 없어? 아, 희한해. 근데 삼국유사에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나이가. 57세입니다. 서기 661년에 김춘추가 죽었을 때 나이가 57세. 그렇다면 노환으로 죽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늙어서 죽은 건 아니잖아.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뭡니까? 바로 전투 중에 죽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김춘추의 그 소망이었던 백제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김춘추가. 아, 자랑스럽겠지. 자기 딸, 자기 사위, 그 다음에 그 적이었던 백제를 멸망시켰으니까 좋겠지. 근데 누가 도와줘서 백제를 멸망시키게 된 겁니까? 당나라군을 끌어들여서 김춘추가 본인의 힘으로 만약에 백제를 멸망시켰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사건도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김춘추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본인의 힘으로 만약에 복수 혈전을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당나라군을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그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1년도 안 돼서, 백제군한테, 백제 땅에서, 죽은 겁니다. 인과응보예요. 아시겠죠? 김춘추는 백제, 익산 땅에서 죽은 겁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